방송 인덱스가 여자친구에게 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금액을 공개했는데요. 15일 1일 7일 17 채널에는 미노이가 출연한 덱스의 냉터뷰 영상이 업로드 됐습니다. 이날 미노이는 덱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면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해줄 수 있는 가능한 금액대가 얼마냐고 물었는데요. 덱스가 품목을 말해달라고 하자 미노이는 까르띠의 시계일 경우에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미노이는 400만원 정도라고 말하자 덱스는 다시 한번 놀라면서 크리스마스를 그게 중고 가격이면 새 것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. 미노이가 1000만원이라고 말했고 덱스는 솔직하게 말하겠다. 1년 만난 사이면 안 된다. 명확하게 말하면 1년이면 10만원이 최대치다. 이제 만난 지 2년으로 넘어가면 바로 몇 백만원씩 쓴다며 진짜 내 여자라면 까르띠에 1000만원 정도는 중고로 해줄 수 있다.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새 것은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해당 소식을 접한 팬들의 반응은 아니 생일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에 저 정도면 크크 충분하지 뭐 예능은 예능으로 댕솔직하네 크크 현실적이네 식은 좀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